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오늘 남성 합창단 합창이 있으신 후에 영상을 보시고요.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이기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셨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사고와 사건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기억만 가지고 2016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기억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가 쓴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96쪽에 보면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는 그린과 로빈슨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훈련일까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것, 큐티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 되겠죠.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습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습관. 이 마음의 습관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린과 로빈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습관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깊이 각인되어서 개인과 공동체를 번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훈련을 묘사하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번영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훈련, 그것이 바로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있지만 또 하나는 마음의 훈련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훈련들이 나의 삶 속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마음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과 불편과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감사의 표현을 너무나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만, 감사할 때만,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이 맞고 감사한 일이 생기고 감사한 사건이 있으면 그때 감사하죠.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때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소리지릅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이 치유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 물질이 다 사라지고 명퇴를 당하고 자녀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고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풍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신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고난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연단이 처음에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연단의 시간을 가질수록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싶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연단 중에서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게 하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시련을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연단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하는 탈벤 샤하르 박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를 낸다. 다이돌핀은 언제 소단한다고요? 감사할 때 소단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좋은 옥토가,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지난 회복축제에 왔었던 짐 와일더 박사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느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의 책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우리의 느낌은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허그할 때의 느낌. 언제 허그해 보셨어요? 예, 좋아하는 사람과 허그할 때의 느낌과 감사할 때의 느낌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잠자는 아기를 바라보는 느낌.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잠자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의 그 느낌. 기분 좋은 아침 식사. 숲속의 이쁜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느낌.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을 보는 느낌. 이 느낌이 바로 감사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딱딱했던 상처와 아픔과 2015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감사한 일들을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간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다니던 대학원도 포기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이 있냐면 제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병자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저도 아프고 저도 괴롭고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어느 날 공동체 승자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순회 권찰이 그 뇌종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좀 수술실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 병실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한 사람이 뇌종양 수술을 받는데 그 사람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들을 듣고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목사 같지가 않다. 대기업의 무슨 기획실에 있는 기획실장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니까 신방을 하고 오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기도회 주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권찰 되시는 분은 너무나 이 감사가 있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전혀 그 뇌종양 수술 받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기쁘고 뭐 웃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 힘들고 우울하고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게 됐어요. 같이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 제가 과거에 아팠을 때 그 기억이 막 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막 설교를 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는. 눈물이 그치질 않아. 제가 한번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잘 그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수를 하고 나서 이 선블록을 바르는데 이 선블록이 이제 오랫동안 울게 되면 눈 안으로 들어가서 눈물이 계속해서 나는.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분에게 가서 우리 권찰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분한테 가서 지금 그 예수님을 믿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뇌종양 수술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지금 영접 기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영접하시겠냐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뭐를 영접을 못하겠냐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다가가니까 이 사람이 막 거부할 수 없는 그 영접을 막 하는 거예요. 영접을 다 마치고 우리 순원들과 함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연단 후에는 그 아픈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둔 병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을 때도 감사하고 질병에 나아도 감사하고 물질이 있어도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문둔병자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풍족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교만하고 사람들은 게을러서요. 모든 것이 만족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015년 10가지 감사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나 감사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생각해보면 2015년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감사한 일밖에 남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전부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문둔병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린 하루를 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질병은 치유를 받았지만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감사하고 돌아왔을 때, 감사하려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나 환자 한 명, 감사를 돌리려고 예수님에게 온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때 그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9명의 문둔병자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은 것에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고침을 받았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그런 선물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줬는데 자녀가 부모님은 본척도 하지 않고 이 선물만을 기뻐하고 선물만을 사랑하고 선물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은 이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선물 때문에 슬퍼하고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그 선물만으로 기뻐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왜 이 문둥병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평생 염려와 근심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문둥병자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던 그들의 삶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원망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우십시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의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는요, 신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받는 단계, 신앙의 초보에 있는 단계입니다. 무엇이든지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선물 받는 것 자체를 기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감사하는 단계. 믿음이 성숙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드리는 단계, 섬기는 단계. 받을 줄만 알고 겨우 감사하다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면 드리게 됩니다. 이 드리는 단계를 넘어설 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넘어서 드리는 단계가 될 때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부터 감사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12살부터 80세까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매일같이 쓰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아무런 일기, 그냥 쓰고 싶은 것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일기를 매일같이 썼던 사람들의 80%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깊은 수면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할 때 그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감사할 때 우리의 뇌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우리 뇌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몸 전체를 치료한다는 그런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감사일기를 어떻게 쓸까요? 감사일기를 쓰는 일곱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쓰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뭔가 근심이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이 감사일기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첫 번째, 한 줄이라도 쓰십시오. 매일 쓰십시오.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 감사할 조건을 쓰십시오. 두 번째, 내가 오늘 일어났던 주변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네 번째, 긍정적인 문장으로 쓰십시오. 다섯 번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덕분에 감사한 일기를 쓰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미래에 일어날 감사는 현재 시제로 작성하십시오. 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 예, 내일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는 거예요. 근데 취직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날 쓰는 거예요. 미리,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시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장마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떠나갑니다. 실제로 우리 회복사에게 모든 중독자들에게 감사일기를 쓰게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실천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감사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일본에서 일본 그 선교를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여성교사님이 계세요. 이 성교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일본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선교를 하다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본국으로 소환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이 본국에, 한국에 있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내가 마치 폐잔병과 같은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감사와 이 기쁨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폐잔병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2015년 한 해 동안 혹시 명퇴를 당하고 혹시 암에 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혹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 아들이 군대 갔어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군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라. 처음에는 해병대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허락할 수 없다. 일반 군대를 가라. 군대를 갔어요. 가서 이제 논산 훈련을 마치면 육군 용사 임명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1250명이 훈련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내와 함께 이제 면회를 하러 딱 갔어요. 면회가 딱 끝나고 어떤 시간이 있냐면 이제 그 아들한테 군복 입은 아들한테 이 태극기하고 계급장을 딱 달아주는 시간이 있어.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임명식이 끝나면 막 아이들한테 막 찾아가서 계급장하고 이 그 국기를 이 한국 국기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막 막 상을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사격왕, 사격을 잘해서 포상휴가를 가는 아이들이 있고 예절상이 있고 근면상이 있고 뭐 훈련 잘 한 12명 정도가 훈련을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 받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다른 부모님과 함께 이 아들에게 막 찾아가서 제가 아들을 딱 안아주면서 이 훈련 받느라고 너무나 수고했어. 우리 준석이가 이렇게 훈련 잘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 제가 준석이한테 제 아들이 준석인데 제 아들한테 너는 왜 휴가를 못 받았니? 너는 왜 사격을 그렇게 못했어? 너는 왜 예절도 없어? 너는 왜 다른 애들 12명이나 상을 받았는데 너 하나도 못 받았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을 안아주면서 준석아 너무나 수고했어. 너무나 고생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훈련을 잘 마친 것이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계급장을 달아줬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아. 너무 수고했어. 201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떤 사람에게는 41개의 계급을 달아주시고 저에게는 쉬운 3개의 계급을 달아주시고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급장을 달아주십니다. 찬양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주. 여러분들 2015년 여러분들 연약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가난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비록 2015년에는 가난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마음 아픈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2016년 감사한 한 해를 2015년 기억하고 2016년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뜻 따라
조용히 눈을 감고 2015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루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눈을 떠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질병에 걸렸지만 기도받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고 가난함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기도하며 좌절할 때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같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 연약함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힘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막 꺾여졌던 아버지 눌렸던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러면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힘든 속에서 주님 동행하심 속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고 아버지 엄마 주님의 역사와 마음속에 많은 것을 주님 체험하게 하신 주님 제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새해를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상황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되면 그것 때문에 만족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것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더 기도하며 바라며 나가는 그런 나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와 동행이 정말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흘러나게 하시고 정말 감사의 삶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지도록 정말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감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어려운 삶 속에 상황 속에 보여줄 수 있는 나 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잠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힘든 상황 속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정말 일이 잘 돼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흐르고 아버지 정말 내 입술과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뤄나가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과 사랑을 나의 삶 속에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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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임재와 축복과 역사하심과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지 않고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왜 나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원망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켜 주셔서 아버지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랑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계획 속에 사용되어지는 나인지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주님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변화된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적에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아버지 나의 삶과 아버지 나의 삶의 역사하심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간증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위에 아버지 올해뿐만 아니라 새해에 더 많은 감사의 간증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